고교 교사 학생 상대 음란 행위 일삼아. 예, 뭐또 고등학교에서 별일이 또 일어난 것 같은데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.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 행위와 음담 패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휴대전화를 뺏은 B 교사가 학생이에요. 자신의 팬티 속에 전화기를 넣었다 뺐다 하기를 10차례 정도 반복을 했고요. 또 학생 6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. 뭐 휴대전화가 팬티 속에 불룩하게 튀어나오자 막 허리를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고 하네요. 뭐 이런 교사의 이런 행동은 뭐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. 아무튼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. 매시간 수십 명의 학생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탈행위까지 할 정도로 뭐 상당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. 뭐 정신 상담을 꼭 받아봐야 될것 같고, 특히 이런 과정을 목격한 학생들도 정신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.